마파라치친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생일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너무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. 지민의 27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브이라이브를 켠 지민.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미들이 동시 접속 들어와 많이 축하해 주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생일 축하해요, 지민 씨.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듯 전 세계 곳곳에서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많은 이벤트와 광고들이 있었습니다. 좀 일찍부터 이제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를 조금 어색해하는 게 있어요. 일찍부터 서울로 상경해 있다 보니 가족들과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보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어색할 때가 있었다는 게,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어제도 이제 부모님이랑 있었고 오늘도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. 이번 27번째 생일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게 된다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부모님 사랑도 듬뿍듬뿍 만끽하는 생일이 되겠네요. 사실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이번에 되게 행복했었어요. 네, 되게 행복했었어요. 어젠 오랜만에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났다는 지민. 이런 사람 친구로 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? 무지 부럽습니다. 어제 이제 일 끝나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, 여러분들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. 누가 저한테 장난치면 친구들끼리 막, 너 그러다 아미한테 큰일 난다 이러면서. 친구들끼리 엄청 막 서로 장난치고. 지민이 브이라이브 하던 중 막내 꾹이랑 호비형이 반짝 출연했는데요. 셋이 병뚜껑 건배도 하고 왁자지껄 즐거운 웃음 빵 터뜨리고 갔죠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민 씨. 생일 축하합니다. JK씨의 힘이 크네요. 머리를 동글동글하게 자르고 온 정국이. 머리 이렇게 자르니까 데뷔 초 꾸기 같은데요? 너무 귀엽습니다. 아이, 머리 잘랐거든요. 귀여운데요? 아니,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예. 좀딱 보여주려고 했는데. 아, 그런 거였어요? 아니, 뭐 괜찮습니다. 생일인 형아의 스케줄이 궁금한 JK. 오늘 맛있는 거 먹으실 거예요?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? 네. 오늘 뭐 맛있는 거뭐 드실 거예요? 아, 오늘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. 또 어머니가 밥을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, 어머니 밥을 또 집밥을 또.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겠죠? 네, 생일날은 뭐니뭐니 해도 집에서 따끈한 미역국에 잡채, 고기 반찬에 뜨뜻한 정 같은 거 곁들여 먹으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최고의 생일상이죠. 맛있겠네요. 제가 또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또그 지민이 형의 아, 미역국 어머님의 혹시? 그 김치는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확실히 굉장히. 음식을 잘하세요. 와, 지민이 어머님. 김치도 잘 담그시고 음식 솜씨도 상당하신가 봅니다. 아들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시고 진짜 능력자십니다. 아, 근데 저기 뭐야? 지영도 선물 주시고 버섯을 그냥 아, 맞네. 한 박스를 그냥 송이버섯을 그냥. 진영은 송이버섯을 선물했나 봅니다.
송이버섯이야 맛도 좋지만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 및 항암 효과도 크다고 하죠. 이 이만한 거를 그냥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저희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나요? 아, 그럼요. 너무 감사하죠. 사실 이제 아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멤버 다 너무 사랑하니까. 그런데 갑자기 캥거루로 변신하는 꾸기. 갑자기 캥거루 뭔데? 캥거루예요? 캥거루예요? 와 진짜 어쩜 이리 싱크로율이 딱인가요? 이제 근육토끼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근육 캥거루가 훨씬 가까워 보이네요. 걔는 떠났습니다. 아 정국씨! 네. 물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러니까요? 네 그거 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또 물만 먹으면 저기 뭐야 또 체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. 물만 먹으면 체할 수도 있으니까 레알 그런가요? 특별히 꺼내는 또 다른 물로 된 것을 건네주는데요. 물만 먹으면 미친놈이 하지 마시라고요 미친놈. 왜요? 미친. 어? 아니 소주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? 저희는 운전 방송 안 합니다. 장난이에요. 네. 항상 어?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는 거. 알겠어요. 항상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라는 거 보니 아무래도 이 세즈의 제목은 처음처럼 같습니다. 그래요. 초심을 잊으면 안 되죠? 마음가짐 항상 어? 왜 그러세요 오늘? 네 가보겠습니다. 큐티 섹시 러블리 지민 생쇼. 그리고 또 한 명의 에너자이저 호비 영화도 반짝 출연했죠. 아니 자 그러면 오늘 아, 초록색 뺨을 한번 누가 준비한 거야? 네? 누가 준비한 거야? 이거요? 어 얘요. 아 진짜? 그렇다면은 딱 이렇게 하죠. 딱 세 명 모였는데 우리 어른인데 이만큼만 마시는 것 같아요. 그럴까? 오케이 오케이. 지민이요 지민이 딱 야 물도 세 개 잘 갖고 왔는데. 그리하여 생수 뚜껑을 술잔 삼아 소주를 따라 마시는 삼재. 이거 뭔가 넘나 귀여우면서도 짜릿짜릿한 낭만이 있는데요. 지민이가 워낙 많은 거지. 아 세계 최초 음주 방송. 지민이 형 세계 최초는 아니야. 지민이 원하는 거 다 해. 자 이만큼만. 우리의 우정. 야 너는 근데 야 소주가 좋냐? 나는 진짜 소주가 안 맞더라. 예. 나는 차라리 요즘은 그냥 위스키가 나은 것 같아. 호비는 소주가 잘 안 맞고 차라리 위스키. 아니 가만 보니까 좀술에 약한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술은 다 좋은 것 같아. 아 근데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. 근데 술은 다 좋아?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. 위하여. 술 냄새. 짠! 주민아 생일 축하해. 도원결이 부럽지 않은 삼재이의 생수 뚜껑 건배.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며 쭉 들이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과학 싫은 것 같다. 토하지 말고. 진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. 병뚜껑에 한 모금 했을 뿐인데 호비 표정이 세상 서약이라도 먹은 듯 쓰디쓴 표정에 너무 웃어버렸습니다. 진짜 소주는 안 맞나 보네요. 이렇게? 형 때문에 아우 쓰다써. 호비에겐 너무 쓴 소주. 진짜 나는 소주는 아니다. 여러분 술은 항상 딱 여기까지 아시죠? 좋아요, 알림 설정! 구독 한 줄, 좋아요 한 줄, 알림 설정 한 줄, 댓글 한 줄! 댓글 한 줄.